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축복해 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그들은 고통당하지 않고 정말 대대로 그냥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합리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원수인 저 북한의 그 김일성 또 김정일 또 김정은 이렇게 3부자를 우리가 볼 때에 염두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민족을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또 수많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그러한 김일성. 한때는 뭐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정말 이렇게 뭐 막 지푸라기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막 화형시키고 막 이쪽에서 저주를 퍼부어도 그는 80이 넘도록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고 그리고 또한 죽어서도 추앙을 받고 또 그 자녀들도 대대로 그렇게 통치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원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또 영광을 가리면서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문선명이나 또한 최근에 아주 유명세를 떨치는 그러한 이단의 교주인 그러한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고령의 나이에 어떤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람들을 호령하다가 죽었고 또한 한 사람은 지금도 정말 그 노년의 나이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좀 심판해서 아주 급살맞아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바를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참 이렇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러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얼마나 희생당하고 피눈물 흘리며 삽니까? 남에게 사기를 치고 또 남을 협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데 그러한 불의함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이 형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 해답을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예, 어느 시대든지요, 이 차별이라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배 계급이 있으면 피지배 계급이 있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이나 또한 많은 그러한 것들을
착취하는 그런 계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모습을 가지고 불합리한 사회다라고 그렇게 일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차별도 있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이 엄연히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늘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어떠한 이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선점하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부를 세습하고 또한 권력을 이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 사회 속의 어떤 그 부조리함,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러한 불의함들을 그냥 그대로 두실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종종 갖게 됩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요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이 땅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핍박을 당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해 위협을 당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살해를 당하며 또 사회 속에서도 불합리함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저 악인들이 득세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불렀지만 그가 자기가 뭐 공부해서 또 자기가 원해서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다면은 하나님이 적어도 그의 삶은 좀 보장을 해 주셨어에도 불구하고 오늘 돌아오는 것은 그에게 살해 협박과 또한 많은 그러한 조롱이 그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그 협박이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훨씬 더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11장 21절을 보면은요 거기 그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러 찾아 이르되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고향 사람들이라면 사실 적어도 자기를 더 지지해주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고향 사람들이 나서서 오늘 자기를 죽이겠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러한 사역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악한 원수들이라면 이러한 자기가 하는 그러한 사역을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은 우리 12장 그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든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멉니다. 그들의 입은 죽게 가깝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심었고 또 자기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반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그들이 이렇게 그 이 속과 것이 완전히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다른 면이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들이 멀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도 느꼈다면은 충분히 하나님은 더 잘하실 텐데 왜 그러한 악인들을 그냥 하나님 두십니까? 그리고 왜 내가 핍박당하는데 또 내가 살해 협박을 당하는데 하나님 왜 그들 그만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니 원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오늘 4절 끝에 보니까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라. 사실 굉장히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나중을 알 것인가? 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경고도 그들은 아주 귀등으로 듣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참 예레미야 마음이 답답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시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인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여기 그 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그의 끝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악인이 대대로 형통할지라도 오늘 언젠가 그가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악인을 그냥 두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시편 73편 보면은 아삽의 그런 그 이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아삽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갖고 있죠. 어떻게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정말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저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불합리함에 대한 그러한 그 호소였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아삽도 역시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가 있지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악인의 마지막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판단과 또 판단 이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리고 또한 불의를 저지르며 호의호식을 하는 그러한 모든 이 땅의 악한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허용치 않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끝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했지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짓거렸던 그러한 모든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는 수치와 고통과 아픔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들의 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자식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정말 그 왕은 눈이 뽑혀서 정말 아주 치욕스러운 가운데 그러한 그 적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러한 악인의 형통이 잠시 잠깐인 것 같지만 그 끝이 저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상급이 주어질 그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목적 없이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정한 장소가 있고 또 그 땅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판단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또 믿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때를 통하여서 정말 모든
이 땅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의 눈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우리 속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나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